정의연에서는 개인적 자금 횡령이나 불법 유용은 절대 없습니다. 매년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왔으며 매번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받아왔습니다. 다만 국세청 시스템 공시 입력 과정에서 아주 약간의 실수가 있었지만 이는 국세청 재공시 명령에 따라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정의연은 우리의 투명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고 악의적 왜곡 보도에 대한 정면 대응을 위해 다수의 공인회계사에게 기부금 사용 내역에 대해 검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친일 적폐 세력, 반민족 세력, 반평화 세력, 반인권 세력, 반여성 세력 이들과 동조하는 일부 매국 언론에게 똑똑히 경고합니다. 이 자리에서 30년간 이어온 할머니들과 활동가들 함께한 국내 시민들의 진정성 있는 헌신과 끈끈한 연대를 제발 훼손하려 하지 마십시오. NGO라는 것을 내세워서 본인들의 회계와 그리고 그들이 국민들이 낸 성금과 기부금, 지원금들이 어떻게 쓰였는지 얘기할 필요성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요구한다.